안녕하세요, 니지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가 아주 좋으면서 여러 형태의 바디까지 수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하드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통기타의 하드케이스는 기타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단한 마감으로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습도 조절을 위한 완벽한 밀폐 공간으로 쓰기 위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기타는 사운드홀 안쪽과 같이 마감이 되어 있지 않는 목재의 노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악기인데요. 때문에 지금처럼 습도가 60% 이상 되는 날씨 시에 기타를 방치하게 되면 기타가 망가져버릴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기타의 목재가 수분을 과하게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기타에 불필요한 정도의 과한 가습이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타 목재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상판의 배가 불룩해지거나 내기 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습할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20%까지 떨어져서 기타를 또 위협하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습도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기타의 목재에 수분이 없어져서 나무가 수축하게 됩니다. 쪼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디의 각 판이 갈라지는 크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습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기타를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도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밀폐가 되는 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기타가 있는 방 자체를 습도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알아서 습도 조절을 해주는 캐비넷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 전체를 습도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자동으로 습도 조절이 되는 이 캐비넷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밀폐가 되는 하드 케이스를 가성비 좋게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하드케이스도 원래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완전한 밀폐를 위해서 여러 잠금장치와 경첩을 사용하게 되고 또 기타의 기스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쪽에는 아주 부드러운 용을 360도로 둘러쳐 놓습니다. 그리고 겉에도 가죽이나 단단한 재료로 마감을 해놓죠. 이 때문에 하드케이스의 가격은 생각보다 비싼 제품들도 많습니다. 또한 바디 사이즈들마다 따로 구분한 하드케이스들도 많아서 각 바디에 맞춰서 하드케이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크래프터의 HCDG 하드케이스는 D바디, GA바디, OM바디를 모두 수납할 수 있고 안쪽에 융과 쿠션을 둘러쳐 놓으면서 6개의 잠금장치를 사용해 완벽한 밀폐 성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까지 착해서 통기타를 보호하기 위한 가성비 좋은 하드케이스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하드케이스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검은색 인조가죽으로 마감을 해놓았고 테두리에 약간 남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도 아주 멋지게 꾸며놨고요. 잠금장치와 경첩은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 뒤쪽까지 모두 6개의 잠금장치가 있어서 완벽한 밀폐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개의 잠금장치는 혹시 모르는 도난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안쪽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부드러운 검정색 융으로 감싸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쿠션이 엄청 푹신하고요. 뚜껑에도 브릿지 쪽과 넥 쪽에 두툼한 쿠션을 덧대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두툼합니다. 바디의 후판이 닿는 이 부분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쿠션을 깔아놓아서 두꺼운 D바디부터 얇은 OM바디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의 바디들은 수치를 보고 수납이 가능한지 확인 후에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 부분에는 간단한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열어 보면 잠금장치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D바디부터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딱 들어맞고요. 뒤에도 딱 맞는 모습입니다. OM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서전트 점보 바디도 넣어봤는데 이렇게 잘 맞는 모습이 보이네요. 웬만한 기타들은 다 수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통기타 하드케이스 크래프터 HCDG를 리뷰해봤는데요. 단단한 소재로 충격이 강하면서 완벽한 밀폐력으로 통기타를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유지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습도를 항상 50% 유지해주는 습도 조절 팩과 함께 실험을 해서 과연 이 하드케이스가 얼마나 습도 조절에 용이한지 그 성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